네, 돌아왔습니다. 캡콤컵 10 그룹 스테이지 두 번째 날. 네. 지금 풀 그 그룹 B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이번 그룹에 이제 크리스 워. 그렇죠. 데스페어 킹. 네. 롱주 선수. 네, 롱주 선수. 그리고 네퓨. 네퓨의 빅버드 샤카 선수까지 디스토리 가즈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빅버드 선수가 두 경기를 하는데 어제 1패를 했기 때문에 그쵸.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지 않으면은 좀 어려워진다. 16강 진출이 네. 좀 어려워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있을 빅경기가 이제 네. 빅버드 선수와 네퓨 선수 경기가 오늘 예정이에요. 그리고 네. 어제 2승씩을 한 데스페어 킹 선수랑 크리스 워 선수도 오늘 맞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누가 여기서 이제 조 1위로 일단 웃으면서 가냐 뭐 이건데 일단은 데스페어 킹 선수와 크리스 왕 선수는 이제 JP대 루크이기 때문에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데스페어 킹 선수가 네. 지금 주리를 아 그런가요? 네. 아 예,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예, 주리를 예. 하고 있고 예. 여기서는 좀 샤카 선수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제 네. 어제 2패가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또 빅버드 선수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정배 빅버드 아니었냐? 약간 이런 얘기 좀 많았거든요. 아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 네. 그리고 크리스 웡 7전 8기의 크리스 웡 선수가 또 네. 조 1위로 지금 올라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크리스 웡 선수가 사실 뭐 전작도 굉장히 잘했지만 이번 작 네. 굉장히 또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사실 여기까지 왔죠. 제 기억이 맞다면은 프랑스였나요? 프랑스까지 가서 네. 그러니까 저희 싱가포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안 되고 예. 네. 아 그리고 첫 번째 경기가 준비 중입니다. 샤카 네. 선수 36살 달신 플레이어고요. 빅번 네. 선수 26살 마리사로 나와 있는데 네. 라시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달심이다 보니까 근데 저게 이미 픽을 좀 고른 거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나요? 어제도 네. 그 캐릭터 이름이랑 네. 캐릭터 그 화면이 몇 번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 라시드네요. 라시드죠. 라시드. 상대는 달심. 라시드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전작이었으면 라시드 좀 많이 웃는데 네. 뭐 이번 작에서의 달심 뭐 그렇게 밀리진 않습니다. 네. 이게 한 번 또 말리면. 그렇죠. 네. 아 약폰으로 끌고 이거 스파이크. 이거 허참. 네. 저거는 패링을 노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단 깔고 절대 프레임으로 다시 백대시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네, 저렇게 이제 백대시로 나가려다가 러시 맞는 경우 좀 많거든요. 공중에 많이 뜨죠. 네. 유후. 자 나름 셋업 잡고 추가타 잘 때려주고요. 셋업 빅버드 선수 네. 이거 한번 허치고 잡기 중발 달려갑니다. 네. 여기서 멀죠? 마무리죠. 야 이거는 샤카 선수가 오히려 라운드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라시드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대공이나 뭐 러시가 계속 끊겼기 때문에 적을 걸리는 건 너무 잘 때려주고 리버설 텔레포트는 좀 위험하죠. 그레이트 데저 스톰 믿겠죠. 게이지가 이러면... 많기 때문에 이거 없애나요? 없어지나요 이게? 아니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예, 이러면 안 되죠? 없어지는 건 맞았지만 네. 남은 후디는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벌 서는 것도 네. 아니고 팔 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같은 2레벨이기 때문에 네. 콤보 잘 때려줬고 장풍 잘 쏴줬고 추가타 잘 때려줬고 텔레포트 잘 해줬고 러쉬 잘 끊어주고 리셋해서 잡고 리셋. 장풍 깔고요. 자 이런 텔레포트는 좋은 네. 텔레포트죠. 잡기까지 빅버드. 이게 샤카 선수는요 지금 사실상 고춧가루예요 지금. 마리사로 가나요? 바꾸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라시드로 안 된다? 마리사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달심이 보통 앉아서 슬라이딩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서 네. 중단에 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쵸. 근데 그 거리 밖에서 그 샤카 선수가 잘 견제를 해줬고 네.
오히려 빅보드 선수가 파고들지 못했어요. 와 이게 첫 번째 경기가 아 마리사로 일단은 픽이 올라가고 고민에 빠졌죠. 마리사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빅 데미지. 근데 사실 저 정도 돼서 저도 이제 픽이 좀 많다 보니까 대회 때 네. 이런 고민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에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아 왜 나 이제까지 루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답을 딴 데서 찾고 이거 찾을 때가 많거든요. 아 결국 라시드. 자 라시드 근데 내용은 진짜 좋지 않았어요. 진짜 안 좋았어요. 그 기본기 이후에 네. 그 러쉬 잡기를 한 세 번 당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패리하다가 잡히는 것도 있어서 펀치 카운터로 아프게 잡히고 그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기가 끊겼을 때 자꾸 러쉬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여기 셋업 있겠죠? 잡기. 잡기를 많이 허용하네요. 잡품 하나 깔겠죠? 잡품 깔고 굳이 거리 좁혀줄 네. 필요 없죠. 와 대공 날카롭습니다 진짜. 이거 라시드가 이게 여기서 답답해서 생러쉬 하면 저 중펀 러쉬 만든 거예요. 야 사실 네. 답은 야 이거 점프. 그리고 저는 빅버드 선수가 달심 안 만나본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네. 달심 잡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네. 야 이거 다 이겼다 생각하죠. 지금 샤카 선수가 야 알고 보니 빅버드가 제일 약한데 이거 지금 야.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답은 그럼 스카이하이가 아닌가. 스카이하이여도 적을 걸려서 이제 달심이 대공이 또 좋다 보니까 박주선 네. 리버서 와 판단 좋아요. 샤카 머리를 좁혀야 되는데요. 네. 지금 라시드가 러쉬 강발 뭐 이런 거 하는 게 진짜 불편하다 이거요. 이 거리 너무 불편하다 나. 네. 임팩트 안 하네요. 네. 잠깐 이거 아프게 들어갑니다. 약손, 약손 중발까지 다시 들어가고 피닝 미스터 앞중퍼 스카이하이 예서 안전 점프. 또 다 썼어요 게이지를? 뒤잡게 하겠죠. 위기인데요? 네. 이것도 무한가드 구간 나오거든요 다시. 답은? 네. 답은 스카이 들어가고 요가파이. 이거 구석 몰리면 안 됩니다. 네. 와! 요가 파이. 아, 짧아요. 야, 카운터. 그레이트 데저 스톱. 넘어왔죠. 근데 이건 알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든 넘어와도 테레포트는 답이 아니죠. 네. 하지만 게이지를 쓴 거는 또 빅버드 선수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게이지 두 개 네. 정도는 들고 있어야 네. 라시가 마음이 좀 편한데. 아, 이거 불편함에 그냥 생러시 한 거고. 여기서 죽일 생각 해야죠. 네, 네 빅버드. 데미지 큽니다. 나시미. 아! 그렇죠. 뒤로 가서 뭐 이렙만 깔아도 되니까. 하지만 안장강 펀이었죠. 저 안장강 손도 네. 그 번아웃 아니 그 임팩트에 좀 약하긴 한데 네.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대1을 맞춰줬고 정신을 차리고 가냐. 대공 근데 대공 너무 잘 쳐요. 샤카 선수가 딴 건 모르겠는데 거리별로 대공 너무 잘 쳐주고 있어서 사실 공중으로 접근하는 건 네. 일반 점프로는 좀 어렵거든요. 그쵸. 잡고 한 번 더 살짝 꼬아줬고요. 가문점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내줘야죠. 라시드 네. 입장에서 뭐 안 들어갔지만 네. 이거는 너무 깊숙이 들어갔죠. 안 가도 되죠. 네. 굳이 뭘 해줄 네?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그쵸 억만티 저기 이제 거리에 따라서 1레벨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특수기입니다. 그쵸 그냥 들어가죠. 그냥 이거 내가 퍼니쉬 좀 맞더라도 아유 모르겠다 나도 사실 잘 모른다 달심. 막으면 지르고 넘어지면 이거는... 이웃 따르고 리버서 번아웃? 치면 넌 번아웃이고 임팩트가 오? 야 이거 손이 길어가지고 뒤에 이웃사로 맞았어요. 달심 손이 길어가지고 이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선. 이거 게이지 약간 모아주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네. 셋업 하겠죠. 안전점프 하나 털지 않을까요? 그쵸 네. 왜냐면 한번 중단을 콤보 미스? 그래도 아니 설마 번아웃? 예 중턴 장풍 근데 이거 역전할 만한 네. 체력 아 이거는 보고 있죠. 네. 백테포가 올 거는 뭐 예상이 충분히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빅버드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달심이 예. 그 텔레포트를 쓰는 걸 보면은 일단 네.
그 머리 위에 위를 공격할 수 있는 약공격을 눌러주면 맞습니다. 대부분 커트가 됩니다. 예, 대부분 커트가 되기 때문에 예. 부작에서도 있었던 테크닉이고요. 단심이 네. 삐빅 소리가 나면 텔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삐빅에 맞춰서 이제 약품을 누른다. 그렇죠. 예. 지상으로 와도 어쨌든 카... 아 이거 확정입니다. 지우는 건 좋았는데 같은 2레벨이라서 네. 근데 이때도 빅본 선수가 약간의 실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잘 수습을 했고 네. 근데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다 지워지나? 타수가 서로 몇 타였을까? 막 이게 그 순간에 엄청난 생각이 지금 잠기는 거죠. 근데 상쇄를 시킬 거면은 네. 그 상대는 던지고 회복을 하는데 네. 그 달심은 계속 팔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요 부분. 예. 모든 게 막힌 부분이었죠. 차카 선수가 첫 번째 네. 세트에는 운영을 정말 잘해줬는데 요대로만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임팩트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라시드들이 콤보를 다 정립을 해서 요 콤보 많이 때립니다.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토너먼트 이번에 콤보에 나오는 라시드들도 다 네, 다 저 콤보를 쓰죠. 예. 그리고 저게 쉬워요. 그렇죠. 난이도도 굉장히 쉽고 강력한 셋업이기 때문에 네, 타겟 이후에 최속으로 그냥 약스피닝 돌리고 네. 앞중손 누르고 아 여기서 쉼이 네. 좋았고 한 번 더 여기서 셋업 하고 쉼이에서 이제 앉아 강펀으로 세트를 따라갔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네. 네. 저는 그 이웃사르 대처가 좋았는데 하필 달심이라서 맞는 그 장면이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팔이 길어서 네 나오지 않겠네요. 뭐 이미 많이 기울었죠? 맞습니다. 여기서 하단 털어주고 저기서 이제 백백백. 중단 하단 잡기에 삼지선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압박입니다. 자 빅보드 선수가 그래도 이게 빅보드 선수가 완전 멘탈이 무너지진 않았던 그런 경기죠. 아 사실 번아웃의 위기가 좀 있었는데 네. 그때 몰려서 만약에 라운드를 뺏기거나 했으면은 샤카 네. 선수한테 좀 더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거리를 좁히기가 힘들어요 달심도. 그리고 만약에 네. 저기서 그 아까 캐릭 선택 창에서로 다시 돌아가서 마리사를 골랐더라면 그랬더라면 아... 정말 또 와 이거 제가 봤을 때 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마리사였다면은 네. 오히려 달심이 마음이 좀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더 장풍 막 쓰면서 네. 사실 달심이 팔랑크스 안 무서워하거든요. 슬라이딩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 다음 경기 네퓨 선수와 디스트로이가츠 선수입니다. 25과 23 주리 대 네. 가일. 자 주리 대 가일. 주리 유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매치요. 네 이거 어떡하냐. 네. 가일이 네. 퍼펙트 소닉 붐이 거의 장착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보고 뭔가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렇죠. 이제 예상해서 점프를 뛰거나 네. 아니면 미리 들어가거나 하는 건데 자, 좀, 하지만 또 네. 퓨 선수가 그리고 또 시즌 초에도 굉장히 많은 뭐 이벤트 대회라던가 이런 거 우승을 많이 했었던 선수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줄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미에도 또 너클즈 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연습 상대도 약간 빠방하죠 정말. 아 시작하자마자 점프 네 매직 점프. 근데 가일전에서 처음에 네. 개막 점프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 잡고 중단. 아 중단. 가일, 어이 스트래시킥. 일어나자마자 약손 비볐어요. 네. 다음엔 좀 더 정확하게 네. 셋업을 해라. 양약. 어우 들어가는 와중에. 자 주잡기 포지션 다시 바꿔주고요. 이쯤했으면 만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건데. 아. 어차피 체력이 많으니까 같이 맞자. 근데 이것도 정보가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조금이라도 안자강포 늦게 노르면 같이 맞는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지금 두 번 점프를 일부러 뛴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번에는 모으는 시간 약간 부족했나 네. 봅니다. 오 블레이드. 차라리 안자강발 같은 게 나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넘버솔 질러줍니다 대표. 오디션 천륜 네. 과감하게 써주고 와 역승용. 방금은 좀 헷갈릴 수 있는 예.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주리가 또 생각보다 천천히 판정이 좋진 않아서 네. 많이 고전하는데 중발 대공 제쳐주고요. 카운터 확인했습니다. 네. 2렙을 켜야 되지 않을까 가일은. 사실은 여기서 왜냐면 앉아 중발 러시 말고 없는데 이거 그걸 쳐내기 어려워요. 네.
먼저 들어가서 네. 2레벨 켜고 좀 압박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리가 쓱 들어와서 앉아 중발하는 거리보다 더 빠져서 앉아 중펀으로 건져 먹어야 되는데 네. 쉽지가 않죠. 네. 그 거리 제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루가츠 선수 일단 캐릭터 선택 창으로 나왔고요. 네. 가일에서 바뀌진 않을 거예요. 아 네. 색깔이 마음에 안 들었다. 아 칼라 중요하죠. 네. 그 줄이 이제 다른 선수들은 또 네. 이번 아웃핏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번에 나온 아웃핏을. 그렇죠. 다른 걸 쓰는 줄이를 네. 보기가 드물 정도로. 자, 두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썸머스 기다리고 있었죠? 개막 점프 두 번 하니까 약간 화 났죠 지금. 좀 화 날 수 있죠. 아 이거 이게 심리 거는 거죠. 이게 주리가 사실 많은 걸 걸고 거는 심리인데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구석 가야 되니까 할만하죠. 네. 장풍 쏴라. 그래 나 아, 이거 할란다. 나 모르겠다. 막아 보든가 대공을 치지 마라 보든가. 썸머솔트로 쳐야 되는데 네. 이게 소리폼 던지다 보면은 모으는 시간이 약간 부족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아 이거 정말 정말 끝까지 번. 할 건가요 네퓨? 중단. 그렇죠. 이게 최신 트렌드예요. 방금 보인 장면이 네. 강공격에서 러쉬에서 중단 찍는 게 이제 최신 트렌드거든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선수들이 잡기 풀기 자체를 네. 좀 선택하는 빈도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심리가 통하는 것 같고요. 이게 돌고 돌아서 왜냐면은 네. 이제 강공격에서 러쉬가 대부분 이제 승용이 안 나가고 네. 이제 다른 기본기들이 강제가 되다 보니까 별로 이제 승용을 안 넣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단이 생각보다 잘 열린다라고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일은 이제 항상 아래로 모으고 있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막는데 서 있는 가일은 없다. 그렇죠. 썸머솔트를 써야 네. 되니까요. 자, 네퓨 선수 약간 아, 그러니까 몇 번 뛰는지 모르겠어. 또 뛰어요, 또 뛰어. 이 와인 어? 중단. 끝났죠. 이거는 마무리죠. 네. 데미지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물론 네퓨 선수가 가일적 굉장히 경험이 많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데미지나 어쨌든 내 후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네. 도박수를 잘 건 거는 맞아요. 근데 그쵸? 가일 입장에서 보잖아요. 진짜 기분 나빠요. 당연하죠. 야, 이거 야 또 뛰어? 또 뛰어? 또 해 이걸? 어? 질봉섭 또 해? 가일의 선택적 대공을 예.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썸머 아니고 기본기 대공한다고 하면서 이제 질봉섭 계속하는 건데 그렇죠. 저 주먹을 아. 저 주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자 이렇게 그룹 B 두 번째 경기까지. 일단 만나봤는데요. 피슬가츠 네. 선수도 좀 이렇게 되면 그쵸. 다음 라운드 진출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퓨 선수가 점프를 많이 뛰어서 좀 멘탈적으로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경기가 더 있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렇게 대공으로서 이지선다를 걸어서 내가 데미지 싸움이나 어쨌든 거리 싸움, 구석으로 모는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라는 전략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퓨 선수가 가일전을 네, 많이 어차피 지상에서 기본기가 되는가? 노! 장풍 싸움 할 수 있는가? 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점프로 간다! 뛴다! 예. 네. 거기서 네가 두 번 실수하면 내가 이기는데? 이게 지금 이 대화거든요, 방금 경기에. 오히려 점프로 접근을 하니까 네. 지상 기본기 싸움도 안 보이고 네. 오히려 네퓨 선수 입장에서 좀 더 심플하게 데미지를 주는 선택지였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역시 답은 점프가 아닌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토너먼트에서 이런 점프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캐릭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괜히 이제 뭐 캔 뭐 이런 캐릭한테 뛰었다가 네. 다음 턴 바로 앞에 딱 붙어가지고 강펑 깔고 잡기하고 아. 눈물만 나고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또 선택이죠. 자 그리고 다음 경기입니다. 네. 데스페어 킹 선수 그리고 크리스워 선수 스물둘과 서른둘 10살 차이고요. 주리와 루크입니다. 이번 그룹의 네. 결정전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가 예. 네. 꽤 중요한 빅매치죠. 두 선수 다 2승씩 챙겨갔기 때문에 여기서 좀 희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화면을 보면 안 돼요. 일단 유니폼에서는 크리스웅 선수가 좀 약간 진 느낌입니다. 아, 네. 그런가요? 화면을 보면 안 됩니다. 강력해 보이죠, 약간. 그 이번에 이제 그 중국에서 온 선수들이 네. 그 나라카의 스폰을 받으면서 저 유니폼을 좀 많이 입고 왔는데 네. 좀 멋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못 봤던 그런 디자인의 유니폼이어서 좋아. 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네. 뭐 중화권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네. 저런 디자인은 좀 익숙한데 네. 서양 쪽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을 그쵸. 수 있죠. 새로워 보일 수 있고. 야 이거 장풍 없어지는 판단까지 잘 생각했죠 크리스웅. 네. 잡기. 크리스웅 선수가 네. 너클에 약간의 미스가 보일 때가 맞습니다. 있는데 그거랑 승부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이거 패링 끝까지 잡고 있었던 판단 크리스웅. 보라 안 당했고. 아 대공 미스죠? 그렇습니다. 네. 느낌 온기. 잡기. 백대시로 잡기 피했습니다. 자리 바꾸지 않나요? 그냥 몸으로 몸으로 밀고. 아, 와 네. 이것도 살짝 늦은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꼬았는데. 그쵸. 러쉬, 중펀. 마무리 되겠네요 이거. 다 쓰겠네요. 자 데미지. 중너클. 아 중너클도 위험하다. 중너클도 내가 미스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현명합니다. 크리스웅 선수 네. 게이지 두 개 알뜰하게 활용해서 라운드 가져갔네요. 사실 여기서 이제 정석 콤보는 중너클 퍼펙트의 대시 1랩인데 네. 중너클 퍼펙트도 위험하고 대시 1랩도 위험하니까 그래 그냥 1랩 쓰자. 어 잠깐만요. 네. 커맨드가 폭발했고요. 3랩에 써주는 판단. 라운드 초반이고 크리스웅 선수도 게이지가 없으니까 충분히 네. 해볼만한 판단이었습니다. 쓱 걸어가서 잡기는 깔리죠. 네, 그렇죠. 한 번 더? 네. 이거 한 번 더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아 선택 좋네요. 서로 줄 건 줬고 네. 이렇게 되면은 게이지는 사실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 누군가 3레벨을 들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번엔 퍼펙트 네. 아 이거 장풍 거리를 잘 알고 있어요 크리스. 이거 때리면 장풍 맞으니까 이번에는 이거는 크리스 선수 우마 선수한테 고마워해야 될까요? 아 그리고 주리들을 살려내는 건 즐공섬이 예. 아 근데 질공섬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야 노말! 노말 라이징 어퍼! 중손 먼저 내밀었고 안 쓰겠죠? 안 쓰겠죠. 네. 이번엔 잡기. 그냥 잡기. 야, 이제 중발만 좀 내미다가 이제 게임 마무리 짓고 싶을 텐데 너무 뒤로 가는 건 안 좋지 않을까? 이거 약간 그래도 저항을 하면 그쵸? 아, 앞으로 갔다가! 그렇죠. 보여줘야죠. 네. 액션은 해줘야 됩니다. 중발 투... 어! 중단! 근데 풍수 엔진으로 데미지를 다 뽑기에는... 근데 이거 진짜 몰라요. 어? 미스! 아니 이거를 데스페어 킹 선수가 실수를 하는 건 진짜 처음 보네요. 이거 정말 풍수 엔진 진짜 잘 깎아놓은 선수기 때문에 넘어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거는 임팩트를 맞추고 안전 점프로 가는 루트인데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스가 좀 있었네요. 사실 네. 예. 주리들이 풍수 엔진을 켰을 때 이런 미스를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워낙 수면도가 높아서. 와, 크리스가 진짜 주리 장풍 거리랑 주리 러쉬 오는 속도랑 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 점프가서 두 번. 예. 천천히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 이것도 위험했습니다. 예. 오히려 이거 더 들어가서 아, 이거 생 러쉬 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네요. 몸으로 밀고 잡기냐 아니냐. 와 기다렸어요. 네. 이거 기다린 거는 사실 잡기 인척한 거고 데스피어킹 선수는 잡기겠거니에서 이제 올라준다는 건데 그건 그렇죠. 잘 읽었죠. 그래서 준비가 좋은데요. 페리 풀고 오디 라이징까지. 아 강너클 차지. 안장강발은 안장강발 미스죠. 예. 예 미스죠. 퍼펙트 페리 취미 다 쓰나요? 제대로 걸렸습니다. 다 쓴다는 건 어차피 3개진 안 차지만 기세상 내가 이겼다. 안전 점프니까 그쵸 퍼니쉬 없죠. 야 완벽합니다 크리스웅 진짜. 자 이렇게 되면 네. 크리스웅이 세트 스코어 2-0으로 경기를 네. 가져가면서 지금 조 1위로 등극 조 1위를 유지합니다. 저는 만약에요 네. 이거 크리스웅 선수가 그 조 1위로 올라가고 네. 만약에 여기서 캐콩코까지 먹는다. 와 굉장히 이거 진짜 그 보는 입장에서 되게 약간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네요. 그러니까 저 선수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대회와 예, 나갔었는지를 물론 지금 그렇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같이 봤지만 예. 네. 아 그리고 사실 크리스웅 선수는 국내에서는 네.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에서 만나봤고 그쵸 그쵸 게임을 오래 전부터 같이 했던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크리스탄 선수가 NL 선수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두 선수가 이제 좀 정보 공유가 또 많고 네. 같은 캐릭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스타일이 사실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강너클이 나오는 구간이 좀 비슷해요. 아 강너클 강너클이 나오는 구간이 비슷해요. 약간 잡기낚시로 강너클 차지가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죠. 네. 이것도 사실은 번아웃을 안 태웠어도 되는데 안전점프가 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패턴으로 마무리 주리가 저렇게 몸으로 밀고 들어올 때 루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크리스 왕 선수가 지금 딱 보여준 것 같아요. 장풍거리에서 네. 패링 칠 거 딱딱 쳐주고 장풍이 끝나는 그 구간에 서 있다가 얘가 오는 것만 보고 뭐 안전포 누른다던가 뭐 이런 부분도 너무 뭐 진짜 칼같이 연습을 한 그런 티가 팍팍 나는 경기였기 때문에 네. 예, 이거 크리스왕 선수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크리스왕 선수의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 네. 샤카 선수와 빅버드 선수와의 경기가 남아있는데 네. 샤카 선수 한 둘 중에 한 선수한테만이라도 승리를 하면은 네. 16강 진출은 확정적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 비조도 네. 누가 사실 뭐 물론 이제 빅버드 선수가 있었다 보니까 뭐 빅버드 아니겠냐 했는데 사실 뭐 까보니까 또 크리스 이렇게 잘하고. 또 여기 나오네요. 이제 빅버드 대 네퓨거든요. 빅버드 선수 네. 이제 라시드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네퓨 선수의 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경기는 네. 1위를 결정은 아니지만 누가 더 1위에 가까워지냐고 네. 이 경기는 아마 누가 못 가냐가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네퓨 선수도 지금 네. 그 스코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빅버드 선수가 안 풀린다. 샤카 선수와의 경기처럼 좀 안 풀린다. 뭐 이런다면. 네. 그죠? 이거 마리사 해야죠. 이거 마리사 가줘야죠. 아, 마리사 나오나요? 네, 이거는 라시드를 해줄 이유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뭐, 데미지 싸움에서도 그렇고. 네. 주리가 중발 거리를 정확하게 재지 못하면은 중선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매치업이 네. 마리사가 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마리사 중퍼 주리가 쳐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저 앉아 중펀에서 러쉬 들어오는 거를 네. 근데 주리가 저기서 이제 뭐 장풍 쓰고 러쉬 가려고 하는데 방금처럼 뭐 물론 그건 이제 크리스 왕 선수가 워낙 잘 끊긴 했지만 그 네? 빅버드 선수가 만약에 앉아 마리사 앉아 중펀으로 끊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거든요. 진짜 끔찍하네요. 네. 지금 빅버드 선수는 1승 1패 네퓨 선수는 2승 1패 여기서 빅버드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은 네퓨 선수가 2승 2패로 네 2승 2패 조금 어려워지는 네. 상황입니다. 빅버드 선수는 이제 1승 1패 중이고요. 네. 저는 마리사가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시드를 해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줄이 장풍이 땅에 깔리기 때문에 네. 이제 팔랑크스 같은 걸로도 이제 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 빅버드 선수가 상황별로 마리사 콤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어휴, 이걸 반응하는 건데. 근데 천천히 맞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아, 이거 중요하지 않죠. 예. 네. 마리사가 내가 같이 맞아. 예, 마리사 데미지 그쵸? 입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과드리가 그냥 박아버리면은 데미지 비슷해졌지만 다시 한번 따라가는 먼저 점수를 버는 대표요. 아, 그쵸? 이게 트레이드가 되면 안 돼요. 네. 이제 반반 싸움 하는 거죠. 그렇죠? 다 왔다. 내려줘. 와, 저 중펀. 네. 자, 서로 번아웃 되나요? 오, 커뮤니티 폭발. 끝까지 막고 강펀 오고 자 마리아 스타일에서 구석까지 그라디였어요. 이거 가뎀이죠. 가뎀 안 돼요. 예, 다음 턴에 죽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앞에서 뭐 야 장풍 쏘고 중판 다 해봐라. 예 그죠. 너 나한테 한 번만 걸려봐 뭐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빅버드 선수가 밀리는 것처럼 네. 보여도 아 러쉬 강펀 여기서 한번 접어주고요. 네. 아, 이것도 괜찮아요. 네. 이거 마리사 웃습니다. 왜냐면 나 좀 있으면 3게이지인데 네? 네. 구석에 몰려도 됩니다. 네. 야, 웨이크 글라디오스요. 한 다음 콤보로 끝나요, 내 표정. 중펀에다 꽈드리가 넣어놓고 지금 3레벨 쓰는 거죠. 중펀에다 꽈드리가 넣어놓고. 네. 이거 대공 제쳐주고요.
임팩트는 못하죠 사실 이거 아무리 내피어도 아 공대공 예? 야 이 다음에 속돈잡기 그대로 세트를 가져갑니다 빅버드 내피어가 예. 많이 때렸죠 내피어 예.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렸습니다 승리는 빅버드 겁니다 근데 그렇죠 예. 몇 대 안 때렸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도 내피어 선수가 예. 그 약공격이라도 허용을 했으면 바로 네. 3레벨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방금 네. 하드리가 왜 쓰냐면요 장풍 쓰니까 같이 맞아요 그쵸 네. 찍고 안전 점프하겠죠? 오 약간 늦게? 아 일부러 한가요? 네. 아 일부러 늦게 한 거는 아마 철천준을 뽑아내려고 판정이 안 좋다 보니까 안 돼요 오. 암호가 네. 있습니다 아 대공 미스 자 이거 무조건 끝내야죠 네 1레벨 써줘야죠 이거는 네. 네. 이게 마리사가 체력이 적다고 방심하면 안됩니다 네. 콤보 두 번에 끝날 수 있는 체력이에요 그리고 라시드를 해서 그런지 대공이 지금 앉아 중턴이 나왔죠 네 빅버드선수가.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수정이 돼야 됩니다 자 기다렸다가 잡아주고 네. 지르기를 좀 뽑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빅버드 선수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질러주진 않고 있어야 되는데 내피 선수도 충분히 경계를 하고 있을 거라서 네. 그런 그 계속 커먼 잡기를 잡히는 거죠 이래봬 강펀 와 굿바이 야 이거 마무리 되나요? 조금 남을 것 같은데 어 미스? 네 내가 다 썼어도 마무리가 아 이거 같이 맞자 너 장풍 쏘면 그치 난 장풍을 맞을게 너도 쿼드리갈 맞아보렴 중거리 싸움이 마리사하고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네. 글라디우스나 이제 과드리아 이런 걸로 같이 맞자로 나오면은 네. 장풍 쏘는 입장에서 되게 껄끄럽죠 아, 방금 백태시도 너무 좋았고요 네 뒤잡긴가요? 걸어가서 러쉬 가나요? 기다렸습니다 이 랩을 쓰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은데 안 쓰네요 네프 아 여기서 가드 시키고 쓰겠다 네. 여기서? 가드 단단합니다 어, 중단 정세 중단 어, 퍼펙트 페링이 터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안전 점프 네, 한 번 더 뛰고 네. 자, 슬슬 빅번 선수 어, 글라디오스 홀드 역으로 넘어가면서 예 어, 또 대공 미스 야, 대공 미스 두 번이 사실 저 정도면 그냥 안 치는 게 맞았을 텐데 그쵸 아니면은 점프 중속 공대공이나 네 좀 뭐, 같이 맞아도 된다라고 하면 안장한 손도 있고요 그쵸 방금 저 그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네 글라디우스가 막 중간에 가깝긴 한데 그쵸 어? 퍼니시죠? 확정? 구석이죠? 플러스? 살 수 있습니까? 야 이거 셋업 준비해왔네요 안전점프가 좀 유명한 셋업이긴 한데 선택하지 네. 않았습니다 아 마무리 끝내 한번 질렀는데 그러니까 빅버 선수가 지금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를 기다려줬는데 일곱 번 기다려온 빅버드가 그렇죠 근데 그쵸 이거 글라디우스가 정답이죠 아, 대공입니다 예 대공 글라디우스가 정답입니다 양약 이거 가이루스 이거 맞아줘 맞아줘 네. 맞아줘 써라 예 맞아줘 데이지 써 야 풍선진 없다 대신에 됐다 이거거든 지금 그쵸 자 중강에서 네. 구석으로 몰아갑니다 계속 들어가야 돼 내표 이거 거리 벌어지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네. 구석에 몰아도 아 뒤잡기 나올까봐 중단 마무리입니다 아, 2레벨 SA 쓰면서 빅버드 네. 선수 세트스코어 2대1로 결국 내퓨 선수 꺾고 그쵸 지금 내퓨 선수의 스코어가 2대 그러니까 2대, 내퓨 2, 선수는 2승 2패, 2승 2패 네. 빅버드는 2승 1패 그쵸?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오늘 남은 경기가 네. 빅버드 선수 아 오늘 빅버드 선수는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죠 두 경기를 네. 했죠 자 데스페어 킹 선수가 지금 2승 1패 네. 그럼 빅버드 선수도 2승 1패 네. 이 두 선수 경기가 중요해졌습니다 두 선수가 경기를 안 했나요 혹시? 네 야, 그럼 내일 아마 예정이겠네요 두 선수의 경기는 거의 결정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다음 네. 경기는 이제 디스토레이드 가츠 선수와 샤카 선수. 그렇습니다. 재밌겠네요. 이거 가이드 달심 아닙니까? 그리고 두 선수가 네. 지금 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예. 두 선수 모두 다 승은 없고 패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약간 1승이라도 캡콤컵에서 1승이라도 했다. 네. 를 주장하려면.
여기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이드의 달심은 저는 또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6에 와서는 네. 좀 많이 보이는 매치업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달심이 할만하지 않냐라는 네. 그 역시 그래도 달심이 그렇죠. 예전부터 가이드하고 네. 할만했다. 저 쿼드리가를 같이 맞는 판단이 너무 좋네요. 같이 맞으면은 네. 장풍을 쏜 쪽이 훨씬 손해를 봐서 네. 마리사가 중거리에 있으면은 사실 장풍 캐릭터가 오히려 못 써요. 맞습니다. 중단 깐 것도 너무 좋았고 이건 정말 맞아줘죠. 네. 유독 좀 적게 다는 것 같기도 해요. 빅버드한테 쏘니까 약냐 2레벨 SA가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빅버드 선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 예, 네, 아직까지 네.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그룹 B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디스트로이가츠 선수와 샤카 선수 경기가 준비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달심과 가일의 싸움은 달심의 강손에 달리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소닉품을 얼마나 흘릴 수 있나. 근데 가일이 또 최근에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6에 와서의 가일은 네. 여타 시리즈의 가일과 좀 느낌이 다른 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야 돼요. 캐릭터가 많이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통파 가일 유저분들이 사실은 조금 아 이게 좀 깊이 되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원래 안 들어가던 사람인데 영원히 안 들어갈 건데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가일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데미지를 이제 못 뽑아내다 보니까 네. 그 카바 선수의 경기 어제 카바 선수의 경기를 봤다면은 네. 아마 달심전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긴 했을 텐데 네. 뭐 리버스 스미킥이라든지 이제 소박 같은 걸로 중거리 견제를 해주면서 거리를 좁히면서 네. 카운터를 노려주는 플레이가 달심한테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 가이드 네. 달심 나왔습니다. 두 선수가 사실 다 상당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조에 너무 이제 잘할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성적이 좀 안 나왔던 거지. 네. 꽤 괜찮았습니다. 샤카 선수는 사실 빅버드를 잡을 뻔했죠. 그렇죠. 네. 슬라이딩 거리 멀었죠. 와 이것도 거리 확인. 와 콤보 잘 때려주고요. 오, 굉장히 잘 때려줬는데요. 코맨. 아 모으다가 끊겼고요. 네. 받고 야 페이크 였군요. 장풍 하나 깔고 체력 맞춰주네요. 네. 샤카 선수 파이어. 이 싸움을 좀 많이 하겠네요. 근데 이 싸움에 이제 심취하면은 결국에는 텔포 한번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젠가. 텔포 많이 숨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 약간 이제 달심이 그거죠. 야 우리 장풍전 하자. 야 우리 아 이게 싸우지 말고 우리 장풍전 하자. 근데 갑자기 이제 텔포트로 오네. 어 근데 러쉬로 잘 들어갔어요 샤카 네. 선수. 자 샤카 선수가 먼저 라운드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에는 달심도 네. 앉아 있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렇죠. 꿀밤이 좀 통할 수 있죠. 장풍 좋아지고 네, 우리 싸움 하자. 장풍 하자. 장풍전 하자. 서로 네. 너무 난투를 벌이지 말자. 예. 딱 장풍 선수 타이밍이 백태포 여기서 아 안했네요. 안 가죠. 야. 매너 달심이었네요. 굳이 네. 어? 번아웃? 1레벨 일단 써주고요. 근데 이 정도 포지션에서 네. 번아웃 되는 거는 달심한테 큰 위기는 아닙니다. 그쵸. 왜냐면 가일이 붙을 게 좀 없긴 해요. 그러니까 네. 드라이브 러쉬 말고는 여기서 그러니까 차라리 러쉬 니바주카 같은 걸로 좀 네. 빠르게 붙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쵸. 근데 기본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쵸. 양약하고 뒤로 또 빠지고요. 스텔포 아 여기서 아, 이거 건지지 못했고 양냐 다시 이제 콤보 잘 때려주고 자 이번에는 2레벨 오 2레벨 자 모아주고 야 이거 가일 좀 암울한데요. 아까 전에 샤카 선수가 네. 자주 썼던 것 중에 아 이거 원, 분노의 대시드 번 원거리 강발 네. 파이어가 되게 껄끄럽습니다. 페리라도 좀 적, 네. 노려주고 하면은 좋을 텐데 그쵸. 그런 상황이 잘 안 나오네요. 아, 이제 못 쓰죠 다시 이거 텔레포트 할까 봐. 그렇죠. 자 패턴처럼 잡기가 나왔어요. 요가
플러팅에서 점프 패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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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잘 보내요. 아 근데 이제 게이지 없어서 가일이 못 들어가죠. 이제 여기까지 그래도 네 임팩트 번아웃. 야 이거 퍼니시네요 방금. 장풍이 저 정도에서 비겼는데 네. 러쉬 중폰 하니까 퍼니시가 뜨네요. 잠깐 자리 바뀌었습니다. 아 임팩트가 어? 할 것 같거든요 임팩트? 슬라이딩 지금 아닐까요? 그쵸. 아 스턴 이게 가일은 1렙이 목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움직였다면 일단 모기가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저 임팩트를 반응해서 1레벨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구석에 얌전히 있어야죠. 그렇죠.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으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요가 플루트. 저 중발을 어떻게든 패리로 받아주는 게 중요한데 타임이 좋아요. 어, 드디어 아, 아 미스가 너무 큰데요. 예, 이거는 아마 서서 중턴을 하려다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리 바뀌면 안 되니까 이 포지션 유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또 콤보가 안 됐고. 네. 아 나가지 마. 아이고 나가 버렸습니다. 셋업. 요가 셋업. 유리 상황에서 다시 잡았고. 아 심이었습니다. 아 3렙에 써야죠, 그렇죠? 무조건 써야죠. 잡았다 요 놈. 데빌치가 아슬아슬하게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번아웃이죠. 아 번아웃이 안 번아웃도 되네요. 번아웃도 안 되고. 네. 자, 오히려 샤카 선수한테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옆에. 글쎄요, 이거 장풍을 같이 쏴주는 게 가인 입장에서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디 장풍 한 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암살 타. 네, 결국에 오디 장풍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노말 장풍 싸움을 해주면은. 물론 이제 달심이 먼저 걸 수가 있어요. 텔레포트가 있다 보니까. 네. 가일은 사실 그게 없죠. 지금 게이지 상황 자체가 샤카 선수가 너무 좋아서 아 대공 너무 잘했죠. 네. 요가 코너 여기서 패배하는 선수가 전패를 할 수도 있다. 네. 아 많이 채웠고 배수진. 아 이것도 네. 내줬어요. 약간 방금에 냄새 많이 났는데 올 거를 오히려 가일이 달려가고 싶으니까 아 번아웃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면 정말 어려워져요. 러쉬로 가지 않을까요? 예, 러쉬 가고 가야죠. 오, 잘 나왔고 어 그래도 이런 이 정도면 잘 버텼는데 다 야, 이거 진짜 너무 판단 좋네요. 샤카 깔리고 깔리고 예 드리킹. 아 이건 읽혔습니다. 잠깐만 막았죠. 아 잡기를 눌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버렸네요. 절망적입니다. 야 이거 안되죠. 안되죠. 이 정도 거리에서 네. 장풍을 던지면 바로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네. 약간 뭐 재밌게 풀려고 이게 장풍전에 단심히 하자고 사실은 이렇게 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 냉정하게는요 다시면 장풍전을 할 생각이 없어요. 예, 요 맨 처음에서 굳이? 예, 나 텔레포트도 있고 강펀도 있고 슬라이딩도 네. 있는데 네가 쓸 테면 써봐. 아 차라리 네. 어 예전 이제 개조 버전 네. 같이 가일이 소닉붐을 화면에 여러 개 던질 수 있으면은 그쵸. 장풍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이게 플로팅으로 떠 있는 동안에 장풍도 못 날려요. 소닉붐을 못 날려요. 맞습니다. 샤카 선수가 예. 그리고 또 전투력이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빅버드 선수와도 굉장히 혈전 벌이기도 했지만 네. 여기서 무슨 장풍 공중에서 맞는 거 보고 러쉬 오다가 1렙 빼 쓰고 막 이런 부분들이 와 여타 가이드가 좀 약간 다른 그런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2렙까지 콤보 잘 때려주고 네. 욕심도 그 과하게 안 부리고 네. 임팩트 여기서는 아마 모기가 됐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전에 풀었다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쵸.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력을 보지 않는 이상 네. 확인이 안 됩니다. 여기서도 결국 오디소닉 콤보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위기가 올 수 있었죠. 이거 야 러쉬에서 SA1레벨 사실은 러쉬에서 압박할라 그랬는데 맞을 각 딱 보이니까 아 여기도 너무 장풍을 어려웠어요. 여기서 장풍을 그렇죠 쓰면 안 됐죠. 사실 장풍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돼도 네. 그냥 노멀 소지품 자체는 데미지가 얼마 안 되니까 네. 사실 기본기랑 트레이드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같이 체력 우위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애석하지만 방금 같은 상황이요. 마지막 상황을 놓고 보면은 네. 체력적 우위는 달치마한테 넘어가 있고 그 나 장풍 못 쓰잖아요. 그쵸. 근데 카일은 사실상 뭐 기술이 두 개입니다. 소닉 붐, 서머솔트. 예. 네. 물론 이제 블레이드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장풍의 일종이고 블레이드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게 그러면 기술이 두 개인데 하나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야 기술이 두 개인데 하나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그럼 나 어떻게 이겨야 돼? 그러면 예. 캐릭터를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룹 B 오늘의 결과 크리스토퍼 선수 현재까지 전승 빅보드 선수가 2승 1패로 네. 올라왔습니다. 네퓨 선수가 빅보드 선수한테 패배하면서 2승 2패 네. 데스페어 킹 선수가 2승 1패 샤카 선수 1승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웃을 수 있었죠. 네, 디스트로이가드 선수 어떻게든 1승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마 내일 한 경기 정도 할 텐데 내일 두 경기 있습니다. 아, 두 경기 있나요? 네. 네, 상대가 빅버드 선수 데스페어 킹 선수 어,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빅버드 네퓨랑 이제 데스페어 킹 선수와의 결전이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아, 가능하겠네요. 자, 야, 나 못 가는 건 알겠어. 너도 못 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또 아직 모르게 됐다. 물론 이제 본인이 못 가는 거는 이제 사실상 확정인데. 네, 이제 누군가를 파괴할 수 있겠네요. 디스트로이 가즈. 예. 자, 이러면 이제 크리스 웡 선수가 이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아, 자, 제 이번에 좀 잡아줘. 크리스 웡 선수도 내일 두 경기가 남아 있긴 한데. 네. 샤카 선수랑 빅보드 선수라서 뭐 둘 중에 한 경기만 이겨도 네. 예, 4승 1패로 16강 진출이 확정됩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네. 크리스 웡 선수는 뭐 오늘 그냥 푹 쉬고 네. 예, 내일 경기 준비하면은 뭐 한 경기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크리스 웡 선수가 진짜 볼 때마다 놀랍네요. 그러니까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도 대단하고 네. 그 엄청난 연습량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 초에서 지금까지 크리스 웡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얼마나 크리스 웡의 루크가 정립이 따다닥 되면서 왔는지가 보여요. 이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럼...